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아, 되게 오랜만이고. 네,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네, 오크입니다. 자, 오늘의 기업은 펜오션 상선? 해운사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해운 그쵸? 기업인데 뭐 해운 기업 하면은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게 떠올라요, 그렇죠? 항상 그 뉴스 보면 네. 바다에 막 큰 배 한 번씩 나오고 네. 사실 저희 문과생들에게 이 해운사들은 조금 낯설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펜오션 담당 맞아. 현직자들을 모셔서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펜오션 파나막스 운항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찬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아시아 팀에서 화물 영업 담당하는 김태형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NG 사업팀 신입사원 장유진입니다. 이게 사실은 부서명에서도 네. 느낌이 오지만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각자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배에 LNG를 싣는 겁니다. 그래서 LNG를 가져와서 이제 한국에다가 가져오고 이제 여러 가지 운항들을 하면서 배 자체가 그냥 LNG를 담당하는 선박이어서 LNG 사업팀이라고 합니다. 파나막스는 그 크게 미네랄하고 그레인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네랄은 철광석이나 석탄 뭐 이런 거 나누고 그레인은 제 생각하는 옥수수, 밀, 대두 뭐 이런 것들. 농산물. 네. 저희도 취급하는 화물은 파나막스 본부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근데 선형이 파나막스보다는 좀 작은 선형, 핸디랑 수프라 사이즈라고 이제 회원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이즈 영업 담당하고 있고 제가 있는 팀에서 주로 취급하는 화물은 철제, 국내 제철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철제 화물 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펜오션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해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 사이트에 취업 공고가 올라와서 보고 봤더니 기업이 내고 있는 수익도 꾸준하게 내고 있고 업계 내에서의 뭐 위상이나 이런 것도 매력적이었어요. 공고만 보고 이렇게 확신 얻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취준생 때는 이런 해운사를 거의 안 썼어요. 네. 왜냐면 일단 뽑는 인원 자체가 너무 극소수고 스펙을 굉장히 복고다라는 인식 때문에 맞아요. 문과다 보니까 안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공이 어떻게 되셨죠? 저는 국제학과. 저는 프랑스어 전공. 저는 국제학이랑 경영 전공. 이렇게만 들어도 확실히 어학 능력이 좀 필요한 회사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맞아요. 원래 들어오시기 전에 선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선사나 해운업에 대한 관심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펜오션 검색하시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 공부하다가 이제 펜오션 알게 되었고 펜오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반이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또 저기 대리님도 궁금해요. 대리님은 조금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어떻게 펜오션을 알고 지원하셨죠? 아, 저는 친구 중에 이제 배를 타는 친구가 좀 여러 개 있어요. 타 선사 다니는 친구한테도 물어봤더니 펜오션 좋은 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전에 기업 분석 리포트를 한번 올리긴 했었거든요. 펜오션 편. 네. 그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세요. 펜오션이 어떤 회사고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 펜오션 일단 벌크 전문 회사고요. 벌크라고 하면 포장되지 않는 화물, 예를 들어서 석탄, 철광석, 곡물, 뭐 비료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4조 와우. 6천억 정도 달성을 했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조 6천억이면 그 업계에서는 몇 위 정도 하는 건가요? 벌크에서는 1위죠. 벌크 선사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펜오션을 왜 지원했는지 1위라서 지원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한 분야에서 어쨌든 제일 큰 회사를 가는 건 좋은 거니까. 영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운항은 계약을 맺고 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원가 절감부터 시작해서 그 배 항로를 정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저희 회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름값이에요. 유류비. 어떻게 하면 더 기름을 싸고 좋은 포트에서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일들을 합니다. 해운 영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짐이랑 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짐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 짐을 옮길 수 있는 적합한 배를 찾아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해운업의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영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거는 그 화물을 확보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거래처로는 국내 회사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쪽이 있고 해외에는 여러 기타 이제 원자재 트레이더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 중에 들어가고요. 그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해서 운송 수요가 발생하는 걸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운임을 받을지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계약을 성립을 하기까지 뭐 그런 과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NG 사업에서 운항이랑 영업을 둘 다 하는 팀이고요. 운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가 그냥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배의 주인, 그리고 배를 빌리는 사람,
화물의 주인과 다 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LNG 사업팀이 점점 커지면서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뭐 카타르나 뭐 미국에 있는 쉘이나 정말 큰 LNG 에너지 기업들이랑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영업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해운 용어라는 게 해운 마켓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익히고 나면 이제 그 용어 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어려움만 한번 넘으면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취업 취준생 당시에 선사를 안 썼거든요. 용어도 너무 어렵고 내가 써봤자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한 놈들이 붙겠다라는 생각을 안 썼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들은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운 선사에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장벽 때문에도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느끼니 내가 여기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해운 선사는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에서의 물동량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게 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 이제 적응하면서 아, 이 역량이 내 적응에 좀 도움을 준 것 같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인관계는요? 커뮤니케이션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정보도 물어봐야 되고 좀 갈등이 있어도 척지지 않고 넘어가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백 통의 메일을 받고 뭐 계약서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아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좀 꼼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계약서에 들어간 단어 하나로 나중에 아주 큰 분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단어 하나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자잘자잘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우리가 영업직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렇게 막 양복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네. 업체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그 업무는 주가 아닌가 봐요? 네, 물론 그런 업무도 이제 거래처 방문도 하긴 하는데 이제 데스크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영업을 잘했다 못했다의 성패가 딱 운임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다른 회사보다 운임이 뭐 0. 몇 불이라도 싸면 저희가 이제 그 짐을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그 운임을 계산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죠. 꼼꼼함, 분석 능력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나오네요. 약간 J가 좀 강한가? 사람들이 다 J예요? 전 ESTJ. J예요? 저도 ESTJ. J예요? 저도 J. J예요? 네. 난 KIMTJ. K가 있어요? 몰라요. 내 이름 김태진이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신입사원 때 크고 작은 뭐 실수들도 있었을 것 같고 아직까지 팀에서 신입이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계속 칩니다. 작고 작든 크든 사고를 계속 치는데 최근에 쳤던 사고는 하이어라고 배가 움직이는데 약간 월세 같은 개념인 거죠. 그걸 제가 드렸거든요, 분명. 근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배를 한번 운항을 하는데 한 달치를 보내기 때문에 대리점 측에서 안 왔다라는 연락이 새벽에 온 거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식은땀이 나고 큰 돈을 내가 그렇게 안 보냈나 해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냈었더라고요. 거기서 차고가 있어서 그랬지만 그런 순간들이 아무래도 신입이기 때문에 있는데 뭐 선임들도 아시거든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배우는 중이라는 걸 아셔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세요. 아니 한 달치 그 배 빌리는데 얼마나 들죠? 몇십억씩 보내거든요. 금백이죠, 엄청? 엄청 큰백이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뭔가 뿌듯했던 경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성약을 한 짐을 싣고 있는 배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배가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런 거 실제로 보면 아 저거 내 손을 거쳐서 저기에 실리게 된 짐인데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뿌듯했던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직무가 이래서 좋다 이런 거 하나씩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운항 일은요 개개인이 그 선박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항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 버텐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손가락 클릭 몇 번으로 몇 억의 돈이 나갈 때도 있고 그 돈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운항을 하면서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봐야 될 게 많아요. 뭐 해운 시황도 봐야 되고 유가 추이도 봐야 되고 국제정세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폭넓게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LNG 사업팀 자체가 또 많은 회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입으로서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저는 페노션이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단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 단점 요거는 그 본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단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연락이 계속 온다는 거 그리고 급한 건일 때는
제가 바로 결정을 내려서 메일을 답장을 드려야 되고 전화로 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주 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모르고 들어오는 친구들보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지원할 때부터 알고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무적인 얘기를 해봤다면 맞아요. 사실 이 펜오션이랑 회사에서 일하는 그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광화문에 있잖아요. 아.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복지카드 나오고요. 중식비랑 야근할 경우에 석식비 지원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복장을 좀 편하게 입고 오셨는데 좀 너무 자기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저희가 원래 금요일은 캐주얼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습니다. 아, 금요일로 촬영을 잡은 이유가 있구나. 네. 청바지도 입고 운동화도 신고. 근데 월화수목도 대리님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Nope. 아 저희는 정장을 비키 아니라 그냥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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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정장. 하이라는 정장. 포장하지 말자. 포장하지 말자. 다른 또 경쟁사에서도 불허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펜오션을. 한 만큼 고생한 만큼 급여 부분에서는 업계에서 굉장히 대우가 좋기 때문에 그 초봉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초봉이 저희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공지나 뭐 이런 데서 오픈해 놓는 자랑스러운 초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과까지 좀 받으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채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영업이랑 관리 직무 이렇게 두 개 뽑고요. 자세한 면접 관련된 사항이나 채용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분이 일하시는 부분은 이제 영업 쪽이고 그 외에 저 경영 지원 쪽은 관리 쪽으로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영업 쪽이 좀 사람을 좀 많이 뽑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로 신입이 뽑혀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일반을 뽑아서 영업으로 갈 사람 영업 가고 네. 관리로 갈 사람 관리로 가고 처음부터 영업으로 지원한 게 아니네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드리겠습니다. 채용 얘기도 간단히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후배 사원이 들어오면 좋겠다.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저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는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뭐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한데 저희 다 같이 하는 일이니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LNG 사업이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배워야 되고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저도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분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하실 분들이 영상 볼 텐데 가장 최근에 입사하셨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 팁 하나만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면접을 볼 때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알리려고 초점을 거기에 뒀었거든요.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런 자세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걸 좀 더 어필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임원분들도 나중에 기억하시고 또 그 자세 되게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배우려는 자세를 네. 어필해라. 자 이렇게 또 펜오션이 대대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취준생들에게는 이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는 저도 문과잖아요. 문과생들한테 진짜 단비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자 다 같이 펜오션으로 오세요.